CSS 칼라입니다. 칼라에 대해서 대략적인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이제 토마토, 오렌지, 다치 블루 이렇게 이름이 지정되어 있어요. 이름을 이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앨리스 블루, 앤티크 화이트, 아쿠아 이런 것들이 색상들입니다. 이게 140개 정도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필요한 색상을 여기서 골라서 쓸 수가 있죠. 라이트 씨 그린 이런 식으로 해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다 외우고 있을 수는 없고 또 자기가 쓰는 색상들은 되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즐겨 쓰는 색상들, 또 너무 많이 색상을 쓰게 되면 또 시끄럽잖아요. 시끄럽지 않게 이런 색상이 있죠. 제가 좋아하는 거는 미디엄 슬레이트 블루, 이 색상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이 색상을 좀 많이 써요. 각자가 좋아하는 색상들 몇 가지가 있어서 그걸 이름을 지정해서 바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보면 컬러 다치 블루, 컬러 토마토, 이렇게 토마토가 아니고 토메이도 맞죠. 자, 다음에 텍스트 컬러는 이런 식으로 또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에다가 그냥 바로 인라인으로 스타일, 컬러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죠. 그죠? 이제 뭐 위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텍스트 컬러, 백그라운드 컬러, 백그라운드 컬러, 그리고 여기는 그냥 컬러는 텍스트 컬러 이렇게 지정이 됩니다. 그죠? 보드 컬러도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고, 이때 보드라고 하는 프로퍼티 이름을 줄 수도 있고, 두께, 솔리드는 실선이란 말입니다. 색상 토마토, 이렇게 두께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컬러의 값이 있는데, 값도 이제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RGB는 이제 레드, 그린, 블루,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숫자로 지정하고, 16진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R, 두 번째 것이 G, 그죠? 그리고 이것이 B입니다. 그래서 16 곱하기 16이니까 얼마 되나요? 색상을 RGB보다 훨씬 더 정밀하게 지정할 수가 있고, 다음 HSL이라고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일단은 퍼센트로 줍니다. 퍼센트로 주는데 하여튼 뭐 좀 이따 예제가 나오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랜스페런트 같은 경우도 이제 알파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RGB 뒤에 A가 붙어 있으면 알파입니다. HSL 뒤에 알파도 트랜스페런시, 그러니까 투명도 0.5로 다 주고 있는 거죠. 50%란 말입니다. 그래서 보면 예제가 백그라운드 컬러 RGB 이렇게 주거나, 이렇게 16진수로 주거나, HSL 방식으로 이렇게 퍼센트로 주거나, 그죠? 이거는 256 컬러죠. 256 컬러가 됩니다. 레드, 그린, 블루. 그래서 0에서부터 255, 완전히 빨간색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게 255면 완전한 그린, 요게 255면 완전한 블루. 물론 앞에 거는 0이고 0이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값을 주는 데 따라서 달라지게 되죠. 0이 되고 이것도 0이 되면은 그린이, 완전한 그린. 그린도 이렇게 단계별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게 RGB 방식이고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이 RGB 방식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RRGGBB에서 16 곱하기 16 개의 색상만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0에서부터 FF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FF 00000 이런 식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HSL 방식은 이제 가끔씩 여러분 보실 때가 있을 텐데, Hue Saturation Lightness 해가지고 이것도 어떤 0에서부터 365입니다. 그렇죠? 0에서부터 360이니까 256 컬러보다는 조금 더 많죠. 좀 더 정밀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 이런 게 있다라고만 그냥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쓰실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알파는 트랜스페런시를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완전한 트랜스페런시가 주는 거죠. 제로, 0.2, 0.6, 1. 1이 불투명, 제로는 완전 투명. 그 사이에서 값을 지정하시고 있는 것이 알파입니다. 대충 여기까지만 이해를 해두시면, 다음에 이제 색상들, CSS 색상이 들어가 있는 거 보면은 아하 이게 이렇게 주어졌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